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최악의 국면을 맞은 한일 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는 어제 일본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된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과 군산 사암연합회 스님, 일본의 운상사 주지 이치노의 쇼코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일본으로 떠나는 불교 특사단 방위를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평화와 정의, 인권